1950년 6.25 전쟁을 겪으신 96세 이창원 선생님께서 무언가 그리시면서 기억하고 계신 전쟁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대구 경부선 대구에 와가지고 일체 호텔 이후에 경부선하고 요거는 영천이고 영천 예. 아 영천이 그렇죠 옆에 영천 있죠. 나는 대구에 비난 왔는데 신천역 예. 네, 신천역이 또 있었어요. 여기가 이게 없었는데 경부선이 바꿔놓을 거니 경부선하고 용서로 가는 그걸 갖다 연결했지? 네. 있었어요. 예. 신천역에 내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한 10년가량 있다가 그래요? 6.25가 다 끝나고 필요가 오게 됐단 말이죠. 필요가 오게 되니까 니가 없애버리는 바람에 나는 부산으로 왔죠. 내려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가족분들. 가족들이야 뭐 예. 많이 왔다는데 일차 호텔 바람에 남자들만 서울을 떠나왔고 네. 그 가족들한테 이제 한 봄에 다시 만나기로 남자들만 뭐 여기 저 대구 부산으로 내려왔고 일부 중공군이 대구가 가까이 아주 왔다가 다시 호텔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휴전선 그거까지 말은 이걸 밀고 올라간 댁이죠. 그걸 마포구에 살았는데 마포구가 아무도 없어. 이북 사람 하나도 없어. 아, 예. 이북을 전부 다 오다시피 한 거 아니야. 이북에 사람이 없어. 농사 질 사람도 없지. 뭐,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북에 끌려가고 말아. 그 바람에 가족들은 전부 다 뭐, 저, 이북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그렇게 되는데 여기 다 끌어가고 지금까지 96세까지 이제 살아간 거죠. 그 어르신 황주에 계시면서 소련군 보신 적 있으시죠? 소련군 뭐 그 당시에 네. 이세대를 독일한테 뭐 다 망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뭐 옷이라고 이래라 한 번 옷을 빨아 입었을까 봐 때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무튼 누워서 군단에 선 거야. 저런 걸 먹는 건 걸레보라고 빵 이렇게 빵. 우리 잠잘 때도 이거 베개처럼 또 이게 거기가 뭐 배우 잘 그러니까 뭐 그거 뭐 아 뭐라고 그렇죠 예 더워서 아유 다 보셨군요 누워자다 이제 자기네가 칼이 있으니까 칼로 그래서 그걸 예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고로와는 그거 그곳에 먹을 줄 모르고 그걸 생각
그 생거 저 간절로 한 거 간절이고 고등어 그거를 서로 쭉쭉 쬐가지고 북한에 계셨을 때 예 북한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전쟁 준비는 네 6.25 네. 전에 예 전까지 군대 출석을 하는데 근데 전부 38선을 전려버려 끌고 한 거라 인민군을 갖다가 대연습이 있다? 대연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저는 38선을 간다고 그 인민군을 이게 말을 해 눈으로 직접 보셨어요? 어? 보셨어요? 탱크 예. 탱크가 그 뭐 그냥 가차에 실려가지고 아 그 보셨군요 아 가차에 실려가지고 예 38선으로 그 이동하는 것도 다 보셨군요 예 아 그러셨군요 예 그 북한에 계실 때 인민위원회 선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북한에서 선거하는 건 예 전부 특조 예. 용지에 보로가 있어가지고 예. 보로 반대편을 전화하기도 보는 것 딱 보고 나면 아 이거는 오늘이 며느리 몇대 며느리다 하는 거라 이 때문에 예비가 선거 끝나고 하는데 뭐 99% 뭐 예루의 동결하는 말도 못하고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예, 뭐야 정치적으로 끌려가고 또 예루회를 일단 끌려가서는 가서 면회를 할 수 없어요 왜 이래가지고 아 면회가 안 된다? 아 의사가 오랜지 아 아, 아무도 모르는군요. 어디로 끌려갔는지. 국군으로 전사하신 동생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동생은 예예. 예. 국군으로 나가서 1년 만에 양곡은 육육이 고치라고 밑에가 중국군에 그 밤에 야간에 그 곡사포라고 그래 뭐 곡사포 네 예. 박격포 예 박격포 이거 예 그 떨어져가지고 어 전사했군요 포탈이 떨어진 아 저 서울 동작구하고 저 현충 현충원에서 거기에 묻혀있군요. 그게 이 동생이 동생이 이후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인물에 끌려갔다가 남쪽으로 뭐야 기차로 실려 오다 그냥 그 기차길이 언덕까지 있는데 거기 올라갈 때 차가 천천히 가는 곳을 뚫려가지고 그래서 몇 사람이 아마 뛰어내는 모양이 예. 그럼 오로세 아마 몇 달 동안을 아마 우리 방공화에서 살았어요 살다가서 유행군에 들어오고 나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그냥 국군을 지원해가 들어갔다가 예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전사해버리고 그러면 23년 동안 거기서 사시면서 혹시 교회는 나가보셨어요? 이번에 교회라는 거 뭐 또 없고 종교 말살이라 그게 이번에 뭐 종교라는 게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이외엔 사람 살 곳이 못해. 예. 이외엔 끌어와서 조사를 받고 얼마나 되고 하늘 살수 있다. 그렇군요. 더 그러고 뭘 통과시키든 더 그러고 올수하고 뿌려시 기억하고 계신 고향 땅.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북한 땅. 그리운 고향에 대한 증언을 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후대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